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 민간단체가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된 지 17년째 접어들었지만 차량 증가 억제라는 정책 취지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됐습니다. 도내 민간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며 제주도의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헌법 소원 절차 돌입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차를 사는데 단지 내 집이 없고 내 주차장이 없다고 너차 사지 마, 못사 하고 강제하는 거는 그런 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주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헌법 소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은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